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지난주에 배웠던 하늘나라에 대한 교리를 종종 되새기면서 힘을 내곤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했던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기도로 교리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느님께 가까워지려고 모였는데 저희의 지혜와 지식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받은 축복을 주위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이 기도 중에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박해받고 테러로부터 공격받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무사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는 2주 전부터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교회의 세 가지 상태, 즉 지상교회, 천상교회, 정화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 죽음 이후의 네 가지, 즉 죽음, 심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면서 오늘은 하늘나라에 곧바로 가지 못하는 영혼이 정화를 거치는 연옥과 하늘나라에 아예 가지 못하는 영혼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내용이 무섭게 느껴지거나 겁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거나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즉, 연옥은 어떤 곳인지, 연옥 영혼을 돕는 방법, 연옥 영혼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들, 그리고 우리가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정화교회, 즉 연옥은 어떤 곳인지 배워볼게요. 여기에서 연옥은 무엇인지, 누가 연옥에 가는지, 성경의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정화를 받는지, 연옥에서의 고통은 어떤지, 그리고 지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연옥은 무엇인지예요. 연옥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상태이면서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애타게 찾는 시간과 장소예요. 두 번째, 누가 연옥에 가는지예요. 연옥에 가는 영혼들은 살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다음에도 아직 소죄가 남아있거나 죄의 보속을 다 하지 못해서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은 보장되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화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연옥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단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내세는 우리가 죽은 다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현세에서 용서받는 죄도 있고 내세에서 용서받는 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연옥이 있다는 단서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너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을 듣는 일이 있으면 그 죄를 모두 용서받을 때까지 있을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바오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뵙는 곳은 하늘나라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해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여기에서 불의 영으로 오물을 씻어낸다는 표현이 바로 연옥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정화의 종류예요. 연옥의 영혼들은 은총의 상태 안에 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연옥의 영혼들은 자기들의 정화를 하느님의 자비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의 기간 중에는 그 영혼이 지었던 죄에 대한 정화도 이루지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하느님과 다른 이웃과의 사랑을 완전히 하면서 덕행들을 완전하게 정화시켜요. 믿음, 소망, 사랑, 지혜, 정의, 용기, 절제 등은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는 덕목들인데 이 덕목들을 완전하게 정화시키고 나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연옥에서의 고통이 어떠한지예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연옥에서의 정화는 보통 정화의 불로 표현되는데요. 많은 성인들이 이 불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7일로 성인은 연옥에서 하루를 보냈느니 차라리 심판날까지 지상에서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정화의 불은 우리가 지상에서 보고 느끼는 불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영혼을 꿰뚫는다고 하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화의 불은 지옥의 불과 그 강도는 같다. 정화의 불에 잠깐이라도 닿느니 차라리 지구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연옥 영혼들은 분명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요. 여섯 번째, 지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예요. 연옥 영혼들은 지옥의 영혼처럼 고통에 있고 그 고통의 강도는 비슷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남는데 이 영혼은 모든 하느님의 영적인 요소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행복의 유일한 원천인 하느님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옥의 영혼들이나 지옥의 영혼들이나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도 환시 속에 본 연옥 영혼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했고 지옥의 영혼들도 같은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두 곳의 영혼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통의 종류예요. 연옥의 영혼들이나 지옥의 영혼들이나 모두 죽어서도 남아있는 죄에 대한 고통을 받는데 자기 죄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는 고통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죄를 지은 연옥 영혼들보다 대죄를 지은 지옥의 영혼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더 무섭고 지독하겠지요. 두 번째는 영속성이에요. 연옥의 고통은 정화의 불로 표현되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불로 표현돼요. 연옥의 영혼들은 죄의 정화가 끝나면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지옥의 영혼들은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영혼과 몸이 모두 멸망하게 되어요. 그래서 연옥의 영혼들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지옥의 영혼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지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종종 죽은 영혼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는 증언들이 들리는데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온 영혼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 뒤에는 연옥은 더 이상 없지만 지옥은 계속 있게 되어요. 세 번째는 다른 교회와의 친교예요. 지옥의 영혼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과 다른 교회와의 친교를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희망도 없고 친교도 없고 다만 끔찍한 형벌과 시달림만 영원히 있어요. 하지만 연옥의 영혼들은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의 고통 중에서도 참 행복을 겪고 연옥의 고통을 하느님의 자비로 여기면서 달게 받아요. 한편 연옥에서는 다른 교회와의 친교를 이루어요. 천상교회 성인들과 연옥 영혼들의 수호천사들은 연옥 영혼들과 친교를 이루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연옥 영혼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지상교회인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은 기쁨을 누려요. 특히 성모님은 종종 연옥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은 연옥 영혼이 풀려나고 성금요일, 부활절, 예수 승천 대축일, 위령의 날에도 많은 영혼이 풀려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옥 영혼을 돕는 방법이에요. 연옥 영혼이 연옥에 머무는 시간은 하느님의 자비와 그들 영혼의 깨끗함과 우리들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 지상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옥 영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미사를 지향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자선행위, 전대사나 한대사, 보속 등도 도움이 되어요. 세 번째, 연옥 영혼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들이에요.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옥 영혼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얻어다 줄 수 있고 질병과 위험과 악에서 구해줄 수 있다. 또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또 보속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단지 연옥과 지옥이 무서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바로 묵주기도와 갈색 스카플라예요. 성모님께서는 시몬 스톡 성인에게 발현하실 때 갈색 스카플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여라. 누구든지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 스카플라는 구원의 표시이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막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나중에는 교황 요한 21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스카플라를 경건한 마음으로 착용했던 영혼들은 죽은 뒤 첫 토요일이 되는 날 연옥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황 요한 22세 때 이 토요 특전이 교회 인가를 받았는데 토요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갈색 스카플라를 평소에 착용해야 되고, 두 번째, 정결을 지키고, 세 번째, 성모, 소, 성모일도를 바치거나, 사제의 허락하에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다른 기도나 희생을 바쳐야 해요. 또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 발언하실 때 갈색 스카플라를 가지고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 목격자인 루시아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는 모두가 스카플라를 착용하기 원하십니다. 스카플라와 묵주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갈색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자주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보호를 받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자, 이상으로 정화교회인 연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선생님은 이 교리를 준비하면서 무섭다기보다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고해성사도 자주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네요. 우리가 어디서 부고 소식을 들으면 보통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쉴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아주 적은 영혼만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대부분의 영혼은 연옥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오늘의 교리를 마칠게요. 마침 기도로는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연옥 영혼 1,000명이 구원된다고 하는 젤뚜르다 성녀의 기도를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온 세상에서 모든 거룩한 연옥 영혼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와 결합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 죄인들과 모든 교회 안의 죄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중의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를 바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교리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